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6살이고 5살 아이를 둔 아기 엄마고요. 수험 기간은 공고 나고 그 무렵에 시작했으니까 5개월 정도 됐고 이번에 경인 지역으로 최종 합격한 우리나라고 합니다. 게리직 준비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게리직은 저희 어머니가 일의 특성상 우체국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저건 무슨 자격이 있어야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흥미가 생겨서 알아보게 됐고 공무원이더라고요. 사실 공무원인지도 몰랐는데 공무원이었고 제가 제일 자신이 없던 영어 과목이 없어서 그냥 큰맘 먹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게리직을 공부를 해야겠다고 정확하게 마음먹은 게 한 작년 10월 5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카페에만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강의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덜컥 모든 패키지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는 책을 구입을 해야 강의를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구실로 이제 하는 곳이었는데 책을 구입을 하고 책 퀄리티에 놀라고 너무 퀄리티가 안 좋아서 놀라고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도 너무 퀄리티가 낮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특히 컴퓨터 일반이 너무 어려워서 하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커밀 1타 강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 카페에서는 사실 유상통이 금지어인데도 불구하고 유수 선생님 실명은 또 못 쓰시고 UX 선생님이 1타 강사 이런 식으로 힌트를 많이 주셔서 검색해 보니까 유상통이 있었고 그래서 컴퓨터 일반만 일단은 끊었었는데 너무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약간 놀라울 정도로 잘 가르치셔서 유수 선생님만 믿고 계속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사도 제가 너무 안 헤어져서 유튜브를 검색해보니까 암기팁으로 김종호 강사님이 전기는 파로파로 파로파로 이러면서 하시는 그 영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내셨지? 뭐 이분한테 좀 강의 좀 들어볼까? 라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던 와중에 유상통에서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우연의 일치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영입을 하셔서 한국사까지 같이 패키지로 이렇게 끊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한국사는 일단 김종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김종우 선생님 강의만 듣고 공부했고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우울할 때마다 종우 선생님 강의를 틀어놓고 사실 공시생은 맘 놓고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노는 것처럼 공부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알려주셔서 한국사는 종우 선생님만 믿고 계속 해독하면서 외우면서 그렇게 갔던 것 같고요. 우편금융은 타사에 선생님 되게 유명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들었었는데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시고 심화 강의는 나중에 저희 시험 보기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완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일 어려운 보험 상품, 예금 상품, 세제 뭐 그런 사항들 그런 거는 거의 안 해주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분도 그 부분이 되게 약하신가 봐요. 정말 대충대충 하시면서 넘어가서 저 혼자 공부했다고 저는 생각할 만큼 좀 외로운 싸움을 거쳤는데 우금은 일주일에 1회독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1회독이 되게 길어요.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회독, 3회독 때부터는 속도가 붙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편 쪽은 하루에 다 했고 예금은 이틀? 보험은 이틀? 뭐 문제풀이 며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라도 안 보면 까먹어서 계속 봤던 게 제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컴퓨터 일반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고 되게 방대하다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일반의 과목이 근데 저는 사실 방대한지도 몰랐어요.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딱 말씀해 주셔서 믿고 꼭 나올 것만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쫓아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험 끝나고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놀았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나고 유상통에서 스터디 꾸릴 수 있도록 카톡방 만들어주시니까 운이 좋게도 가까이에 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같이 스터디 했고 총 4주의 시간이 있었어요. 2주까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2주 남은 시점에서 유상통에서 면접 특강을 해주셨어요. 면쌤이 해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조원 전체 다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구나, 우리가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상으로 매일매일 했고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정말 정말 열심히 좀 질릴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면접 일주일 전에 유상통에서 모의 면접을 해주셨어요. 면쌤이 그때도 봐주셨는데 그때 좀 약간 주사 맞은 것처럼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멘트가 너무 고민이었는데 그런 것도 정말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면쌤이 알려주신 것들을 응용해서 제 나름대로 면접장에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실제 면접은 조별로 한 방에 들어가서 봤고,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제가 준비한 대로 답변을 다 하고 정말 잘 웃고 정말 잘 대답을 나름대로 했는데 마지막 질문쯤에 교과서적인 거 말고 정말로 진짜인 대답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너무 정형화된 답변도 좋지만 사실 그게 제일 안정적이지만 자신의 그런 그냥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메리직 수험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게리직 되게 매력 있는 직렬인 것 같아요. 공무원이고 안정적인데 영어나 국어가 없는 정말 특수한 직렬이잖아요. 메리트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하신다면 도전해보고 안 되겠으면 다른 거 해봐도 되니까, 오늘이 제일 어리니까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꼭 유상통에서 그냥 돈어리를 끊으시는 게, 그러니까 돈어리 패스가 되게 비싼 게 전혀 아니에요. 추가적인 강의를 계속 해주시니까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꼭 준비하신다면 돈어리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네. 엄마 수험생 분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케어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잠깐 미안하고 평생 잘해주면 되니까 지금 잠깐만 아이에게 조금 소홀해진다고 해서 아이는 절대 잘못되지 않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게리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울었어요. 못 본 것 같아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고, 카페 들어가 보니까 다들 쉬웠다고 좀 많이 당황을 해서 울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쉬운 건 아니었더라고요.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한국사 제일 좋아했고 우편금융을 제일 싫어했고요. 아무래도 한국사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약간 드라마 보듯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종호 선생님이 워낙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하루에 한국사를 공부할 시간을 기다릴 정도? 우편금융은 아무래도 생소한 금융지식이 우편 지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세세한 것들도 다 외워야 되다 보니까 어려웠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유수 선생님 제일 애정하고 담임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좀 힘들 때? 지칠 때? 어떻게 알고 강의 중에 힘드시죠? 지치시죠? 그 말에 위안을 얻고 아,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신 분이고,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대학교까지 다 합해서 제일 평생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유수 선생님이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존재? 정말 유상통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했고 그래도 도전을 해야 얻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으니 앞으로도 도전을 하면서 멋있게 살아보자. 화이팅! 맞아요. 진짜. 김정호 선생님에게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종호 선생님한테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굳이 들어가서 감사하다고 글을 남기기는 했어요. 네, 종호 선생님
아니었으면은 한국사를 그렇게 쉽게 못 외웠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그 어렵게 공부하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타 아니라고 자꾸 수그러들지 마시고, 저 같은 팬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처럼 좋은 강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저 이거를 김종우 선생님한테 카페에도 올렸는데 이걸 안 쓰시더라고요. 봉은천간 대자산 미스 3 혁한국적 호로 의용군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종우쌤이 자꾸 맞는 노래를 못 찾는다고, 종우쌤 네이버 카페 어느 분이 오렌지 캐러멜인가요? 봉은천간 대자산 미스 3 혁한국적으로 의용군, 약간 이렇게 그 무슨 노래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잘 외워져서 계속 흥얼흥얼 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꼭 봐주세요.